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권성동 의원입니다. 오늘 우리 K시니어 신한류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우리 시니어 스태프의 김선 이사장님이 주최가 돼서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선포식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, 요즘 정말 K컬처, K영화, K무비 또 K-POP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필리핀 국회의원 10명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온 필리핀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한 50 전후 됐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이 한국 걸그룹 누구를 좋아한다. 영화배우 누구를 좋아한다. 이렇게 하면서 자식이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다.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또 다른 나라 의원들과 교류를 해봐도 이 K-POP에 대해서 또 이 K-무비에 대해서 칭송하는 일이 뭐 다반사입니다. 이만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술적인 재능과 끼, 열정, 그리고 이를 한류화하는, 이를 문화화하는 우리 시스템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 김선 이사장께서 왜 젊은 청년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. 이런 젊은 청년들을 키우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우리 시니어들이다. 시니어들도 인생,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런 BTS의 기적이 우리 김선 이사장을 통해서 또 구현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? 네.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재능, 끼는 정말 대단합니다.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다 이제 직장생활 이제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갖고 사회에 봉사도 하고 또 그 재능을 갖고 상업화해서 또 다른 제2의 수입원을 만드는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을 다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주 멋진 말씀이셨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